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은 보류하면서 강경 분위기가 누그러진 듯합니다. 서주희 기자가 전공의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채널A 취재에 응한 대다수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투표 결과로서는 이제 파업을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파업을 만약에 단체적인 행동으로서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고 느껴져서 빡센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전공의분들의 면허를 갖고 협박을 한다는 게 좀 화가 나기도 했고. 다만 집단행동 시 의사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사실 부담입니다. 2020년과는 다르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희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적으로 꼽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나섰을 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중간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파업의 결과가 흐지부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강대강 대치보단 대화와 합의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좀 더 서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